established in April 2012. GPTCMR 4월에 설립된 GPTCMR에 비영리 기관으로서 어제 저희가 연간 의사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일과 과거 일에 대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료적인 어떤 관행과 전문가들을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앞으로 하면서 전통 중의학 그리고 전통 의학에 대한 부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산업 문화가 잘 어우러진 경상 한의학 산업의 중심인 대구 한의대에서 2019 전통의학 산업대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한약재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최다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에 한의학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한의학진흥원과 대구 한의대가 소재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맞춰 경상북도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학의 발전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다양한 보기를 통해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이상의 임상을 통해서 검증된 치료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전통의학 시장 날로 증가를 하고 시장 규모가 많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통의학을 하는 모든 나라는 전통의학 지식을 현대 지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국가는 전통의학을 표준화하고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서 근거 중심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통의학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전통의학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역사상 지금 한 원래 39년이 개교한 지 39년이 되어가지만도 한의학을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생각하는 학교이고 열심히 한의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교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의대학교에서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2019년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게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유럽 전통의학 전문가 단체인 GPTCMRA 연례 학술 대회를 원래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것 더불어 우리 대학의 간질환 한약 융복합 활용 연구센터와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한의학진흥원과 함께 주관한 데 대하여 참으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시고 전통의학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인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를 갖게 해주신 최용조 경상시장님, 또 대한철도 의회위원님을 비롯한 내 기민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보안대체의학시장 그 규모가 2020년에는 15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통의학의 새로운 도전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연구 결과의 공유와
학술적 교류에서부터 홍보관 등에서 산업화된 전통화 제품의 시연과 체험까지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과 정보 공유와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앞으로 전통화약이 세계 방문으로의 발전과 인류 건강정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전통화약에 관심이 많아 우리 내부 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상의 조현일 의원님과 한낙제 통해 주신 영천의 박영환, 윤성호 의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한약 관련 시장은 8% 이상 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초 같은 천연 재료와 동남의학이 대체하고 주목받고 있는 보름으로 시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더 커져 2050년은 5조 원에 달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경북도가 한번의 과학화와 산업화에 아낌없는 과학만 지원으로 머지않아 전통마약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달 준비하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